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들도 출근을 하는 캄보디아.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곳은 공장입니다. 그런데 출근할 트럭에 타고 있는 여러 여성들과 달리 아이들을 맞이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화복지센터에서 12명의 동기들과 함께 보육사 양성 과정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녀는 원래 깐풍스푸의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하였는데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이곳 이화사회복지센터로 교육을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캄보디아엔 예체능 수업이 없다고 합니다. 사우사 부은 또한 어렸을 때 예체능 활동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들으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경험과 내용들을 바탕으로 센터에 다니는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ខ្ញុំមកក្នុងណៃខ្ញុំមានខ្លាចជាគ្រូបង្រៀនម្នាក់ហើយខ្ញុំអាចបង្រៀនកូនសិស្សរបស់ខ្ញុំខ្ញុំចេះគូររូបចេះថាពណ៌ចេះបង្រៀនចេះច្រៀងចេះកាយវិការចេះលេងល្បែងហើយខ្ញុំសង្ឃឹមថាខ្ញុំនឹងក្លាយជាមនុស្សល្អហើយក៏សិស្សរបស់ខ្ញុំនឹងក្លាយជាមនុស្សល្អ